서강 백평숙 씨의 실인이었던 고부 유인 평택 임씨 정순 여사의 고행비 제막식을 허용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신 초사심은 물론 본 교행비 건수를 위해 행정적으로 부지 협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용구 군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김원권 주민복지실장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성군 의회 신경균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철 전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길섭 전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삼강 오륜의 실천으로 바른사회 건설은 물론 효와 열 그리고 선을 행하여 사회에 귀감이 되는 사람들을 발굴 선양 표창하는 데 수고하고 계시며 특히 오늘의 효행비 제막에도 고성향교우 선양과 찬양협찬에 도움을 주셨던 조영훈 전교님을 비롯 성균관 유도의 보성군 손재천 지부장님과 사무국장 박충희님을 함께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군 견백면 출신으로서 보성향교 전 전교를 역임하셨으며 특히 오늘의 효행비 비문을 찬해 주신 현계 김재경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순천 원예 협동조합 김병일 상임이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마을운동 보성군 협의회 박임순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한노인회 보성지회 우리 윤종래 회장님 인사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두식 전 유도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안종덕 전 유도회장님도 오셨습니다. 예, 읍면 유도회 지회장님단도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하이수 지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안규옥 유도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하동정시 고흥군 종신회장이신 정달렬님과 정혜남님을 함께 소개합니다. 여기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성군 의회 의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웅신면 대표 경로당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임금식 당장님의 경로당원 여러분이 참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향군인의 우리 손태훈 회장님.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저 퇴천면 송인성 면장님과 백승은 웅신 면장님을 함께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천 면민의 우리 문종복 회장님, 해천 농협협정과 우리 이진수 조합장님, 면민 회장을 유지했던 우리 정경수 회장님과 오현건 의원님을 함께 소개합니다. 율포 경로 당장이신 우리 손남기 당장님 오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천포 경로 당장님이신 우리 선충식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서부 해령과 경로 당장 우리 변진석 당장님 오셨습니다. 예. 아울러서
우리 전 의원이시고 의장이시고 경로당 영입했던 우리 마재인 당장님을 소개합니다. 수원백시 광주전남 정치네 우리 백남채 회장님의 많은 우리 정치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아가씨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시 장 백은중 문장 어르신 남성님 오셨습니까? 백남성님.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강웅문 정치회장이신 우리 백오장님, 예, 왜 우리 이사분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또 전 회장님을 역임하시고, 예, 지금 경찰대학 학장 아버지이신 우리 백규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은기왕사 모전의 위원장이신 우리 백형춘님 어디 계십니까? 예. 전임 전교를 역임하셨던 우리 양동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본면 출신으로서 보성군 기획실장과 읍장님을 역임하셨던 우리 임윤용 읍장님과 또 보성역 영봉역의 명예역장을 맡으셨던 우리 김호님 다시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1년 전에 효행 표창을 찬양에 올리신 우리 선경국 정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출시 감사합니다요. 말로 다 배워 못하고 있어요. 안되계신 기입이죠. 동사 강화하시면서 들어가시고 여기 이제까지 어금가에 오셔서 자리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로서는 제가 감사 말씀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5월 영철이 정말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누가 먹으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 83살입니다. 네, 어느 날 내 인생이 83살이 먹었는가 하는 생각에서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부모님 덕이고 또 부모님이 인기에 이 신빙철을 유지했다 하는 생각을 봤을 때 뒤에서 돌아보는 가운데에서 부모님 생각이 강렬합니다. 그 가운데 제 차가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연구에 살린 어머님, 아버님, 동생 그런 속에서 주마등처럼 그런 것이 흘러가서 내가 돌 하나는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네, 막상 돌 하나 세우려고 보니까 옛날에 초대되어서 제가 갔던 그 자리는 혼자 굽고 돌아와서 그런 가보다 했는데 세우려고 보는데 내가 세우려고 때 좀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제일 어려운 것은 굳이 선정했습니다. 이 지역이 전체가 다 농지경기가 되어가지고 2,000평방미터 이내 논이 분할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군수님께서 문화적 차원, 도덕적 차원, 인간 교육이 필요하다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실무진인 전 여민회장님 정정숙 또 우리 매장님 송인선 매장님 총대장인 김태형 이 실무지 신문도 맡고 지인을 후손님께서 계셔가지고 그래
허하게 저희 딸을 구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제가 이 길을 세우는 그 주 요지는, 내 자신이 봤을 때 다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위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더 도와주고 싶고, 더 존경하고 싶고, 그런데, 부모를 소홀히 하는 이 시대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길을 가게 되었는데, 세우게 되었는데, 네, 제가 가장 생각난 것이 우리 아버님께서 가슴앓이가 있어가지고 이 방을 막 비어요. 그러면 팔뚝을 붙여가지고 그 한 더 시간 있으면 따라 앉아가지고 일을 하시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진짜 초급 높이로 우리가 연명을 해왔습니다. 밥을 할 때 90%는 보리, 잡곡사지, 나물 이런 것들로 모두 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해왔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배가 아프니까 손 안에다가 밥을 넣어가지고 웃어 보였는지, 그것을 밥반, 물, 죽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양을 했을 때 그게 감동이 되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가 있고, 한 가지는 누가 봐더라도 지금 지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이걸 읽어보고 다니냐, 이런 모르고 세계가 식교류가 돼가지고 예의, 염치, 도덕 뭐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 한 사람만 교화가 돼가지고 값어치가 있다 생각하고 했지. 아무튼 여러분의 덕으로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초 선병국 전 전교님께서 비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교열부 유인 평택 임시 경륜 기실비 무릇 오른 내 캥은 건이여 만노그 이로시다 이것이 윤리의 강상에 있으니 사람이 이런 택행이 있으면 국가에서 평등의 은정이 되리어 공성이 세워져서 세교에 도움이 된 것인데 제도가 부모하여 그런 제도가 없으니 사림은 공론으로 표창과 전향을 하는 것이 근세의 대반사이다. 어느 날 대천 공강리에 세거한 백형수 부인당자이니 탄홍내 장인과 같이 창문을 가지고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한방의 효칭을 받은 저 시인이 19고의 장병의 식당의 조화 저를 위하여 주야로 천신만모 하다가 자에게 참하러 연명을 나니 대인하면 구금까지 연념불망하다가 이제 빈모를 여로 생년에 각하여 사실을 불망토자 하여서 이 길을 요청합니다. 거기에 나는 이미 문열로 감당하기 어려워 사양하였으나 불핵하여 대남이 되나 상가의 방문을 살펴보니 유인 임겸순효보는 경택이시며 사인 동료로 자녀로 1935년 김여생 하여 제가의 노예의 도를 다우 연 28에 수원 박원 신장공의 노예인 백중구루 흥예로 이가하여 후고 양지양채
신사는 우리의 소년년부터 정신으로 무서워가온 하여 생명 입문 후부터 화기하여 시금을 구호하고 신뢰가 악취로 방금 출입함이 불륜 불가능해도 유인은 주어도 불경한 기색이 없이 시축을 분리하고 소비의 감기에 결핍함이 없이 공진하며 이같이 단연가는 식당에도 대가지 무효로 희고의 상을 당하니 대유절하여 조석의 개반과 소대상의 지성을 다하여 복상을 마치고 시국께서 여로이 정력에 하심을 알고 내인을 구하여 구하는 고력으로 대시모님을 맞아들여 20년 이상을 대락으로 동거하시다가 대시모님은 별세하시고 시부님은 94수에 별세하시니 3년상을 예로 지성을 다여 폭결함으로 향민의 진성이 자자하여 하기를 금세 서구풍이 들어와서 불을 불안코 형을 생이라는 대리에만 승상할 뿐인데 이러한 거부가 있다 하며 향민이 서둘러서 조궁의 천장을 상경하니 성균 원장이 고봉한 탁행에 찬양하여 격창을 하였다. 비라 저는 대행의 근본이어도 숙세에 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고봉임 씨가 탁행을 하여 살인의 근본으로 격창을 받으니 책세에 공성이 세워져서 세교에 덕미 들며 강중의 구해가 되어 천소의 기대가 된다. 자녀인 일명 흥민 성숙 청년과 선인은 어머니의 효행에 특이한 품질을 장구토록 보호하기 바라며 이어서 명사하느니 지극한 효부를 어디에 찾아볼까? 회천고을 봉강리의 백문에서 찾아보니 휴행을 전향하며 실사를 뒤에 각하며 노변에 세우니 이에 과자는 보고 감호하여 숭상의 풍성은 영전하리로다. 서담 백영숙 회장님의 부인이신 효부 평택임 씨 점순 여사님의 효영비 제막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아까 우리 백영숙 회장님께서 감사 인사 올렸지만 우리 보성에 얼을 심을 수 있는 이 뜻깊은 행사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흔히 효행은 인간 만행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효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아마 오늘 효행비를 제막하는 효부 임저순 임점순 여사님의 세상사를 돌이켜보면 덧없이 정말 한없는 인고의 세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세월 동안에 겪었던 그 세상사를 성균관 관장님께서 그 공을 인정해서 표창한 지 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뜻을 만 천하에 알리고 빛내고
기리는 그런 행사를 이제야 갖게 됐습니다. 참으로 위인 우리 평택 MC 잠순 여사님께 속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늦게나마 이런 행사를 갖도록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원 백시 문중의 대사요, 또 종친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수원 백시 광주연남 종친의 백남채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종친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시고, 특히 우리 보성 향교의 전교님이신 우리 조영인 전교님, 그리고 보성 향교 유도회장인 우리 손재천 회장님, 그리고 노인의 윤정래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기관 사회 대표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여사님의 그 공을 이제라도 널리 알리고 빛내게 해서 우리 보성의 가치를 심고 우리 보성의 선조들이 물려준 효행을 온 세상에 알리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모시고 제 자신도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아, 오늘 회춘 동방대, 꼭 동방대하고만 아, 할 수도 없죠. 회춘장 떠나가 보성군 이렇게 훌륭한 행사를 하게 된 것은 정말로 의식을 뜨겁습니다. 양가 수원백시 형숙 의장님, 평택임씨 김정순 여사님, 어찌 효행이 임정수 여사님에게만 돌아가겠습니까? 백영수 회장님은 누구도 함께 여기에 얹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평택임씨 수원백시뿐만 아니라 평택임씨도 같이 칭송을 받고 축하를 받아요. 평택임 씨, 임정순 여사께서 수원백시 감독회사 오실 때, 시집 오실 때,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고, 교행에 대한 교육을 충실히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 이렇게 교행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바로 우리 백영수 회장님은 인격과 아량이 있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는 우리만,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만 함께 영광을 누리고 함께 축하를 받겠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을 앞으로 이런 자리가 마련됐을 때 젊은 세대들을 꼭 좀 참여를 시키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고 연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나 아니면 교육청을 얘기를 해서라도 이런 자리는 우리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앞으로 배워야 할 우리 학생들, 젊은 세대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어야 한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가 아직까지 아이들 교육이 인성이나 도덕, 여기에는 또 나아가 효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고 학교 교육에만, 학원 교육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절의 근본이 바로 효행이니까요.
오늘 이렇게 임정순 여사님 효부 제막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경로효친 사상은 정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전통의 가치를 계승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수원 백시 종친의 우리 어르신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효도를 하지 못하는데 어찌 자식에게 효도를 강요하라. 수욕정이 풍부지요 자용량 2000부대라.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나 바람이 그만두지 않고 부모님께 효도를 하라면 자용량 2000부대라.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교육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경사스러운 날에 우리 집안의 고 평택임씨 임순여사의 효행기를 고성 군수님의 무지 합창과 고성군 향교의 찬양 합창으로 수원백시 고성군 종친회가 건립하여 폐막식을 거행함에 있어 대단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폐막식의 주인공은 우리 집안의 바로 형수님이 되십니다. 나는 자라면서 형수님의 효행과 선행을 우아의 집에서 직접 보아왔습니다. 시부모님의 경수발과 집안 대소사의 운영, 시 형제 자녀간에 대한 선행은 참으로 본받을 만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아깝게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동네 전체가 슬퍼했습니다. 이 마을은 전에는 우리 백가가 565가 사자지촌을 하고 살았습니다. 효행은 백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지금은 삼망오륜이 고퇴되어가는 이때 효행리 개막식을 거행하면 그 선행이 참으로 빛나고 영광스럽습니다. 이를 본받아 앞으로 더 많은 효행과 선행이 탄생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효행하신 분의 남편인 백형숙 씨는 현 도성군 정치내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저 멀리 경북 경주에 모신 우리 시조 송계공 할아버지 재행을 드러내서 각종 재행에 빠짐없이 참여를 하시고 그 송조하는 열성이 대단하십니다. 끝으로 우리 정치내에서도 각 시군 이러한 효행과 선행을 많이 발굴을 해서 표창함으로써 선행이 가득한 이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이렇게 통화를 하신다는 알았을 수 감사합니다. 저 망신을 되었으면 대타이로요. 우리 큰아들인데 저 순천 원예대 사건도 끝나고 우리 여러분들 둘째인데 농사꾼이요. 우리 둘째 딸입니다. 큰 딸입니다. 우리 막내 딸. 저도 살다 보니까 인생이 가만히 보면은 누구든지 하는 애로가 다 있구만요. 저도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가야지. 내가 서울에서 안 돼.
사랑한다고 전해라. 70세 저 세상에서 다시 내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하얀 눈 소리